올리브영, 화해, 글로우픽에서 각각 2021년 연말 결산 탑3에 드는 수분크림을 직접 구매해서 언니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시험하고 분석했으니까 얼른 와서 앉아봐. 안녕 동생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 동생들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어? 언니는 어떤 영상으로 올해를 마무리할지 고민하다가 2021년 연말 결산을 준비해왔어. 색조 화장 안 하는 동생들이 있어도 기초 화장품 안 바르는 동생들은 없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수분크림이야. 올리브영, 화해, 글로우픽에서 각각 2021년 연말 결산 탑3에 드는 수분크림을 직접 구매해서 보습력, 수분유지력, 진정력, 끈적임 테스트까지 언니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시험하고 분석했으니까 얼른 와서 앉아봐. 그럼 사용감을 한번 볼까? 첫 번째 제품,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열어보면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제형은 이렇게 반투명의 흰색 젤 타입이고 굉장히 묽은 느낌이고 가볍게 펴지고 우리가 보통 알로에 겔이나 이런 거 바르는 거와 유사한 그런 느낌이야. 유분기나 끈적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쿨링 로션 정도의 그런 느낌? 향은 거의 없어. 무향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다음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제형 한번 볼게. 오, 살짝 조금 전에 했던 닥터지보다는 약간 되직한 느낌이나 폈을 때 느낌은 마찬가지. 수딩 젤 이런 느낌. 향은 없고. 다음은 주미소의 워터풀 히알루론산 크림. 이것은 이렇게 자타유로 되어 있고 딱 봤을 때 색깔은 연한 하늘색, 약간 젤과 크림의 중간 타입. 펴질 때 느낌. 향은 좀 시원한 느낌의 향이 나고 발림성은 부드럽게 잘 펴지는 것 같아. 다음은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 마찬가지 색상이 살짝 하늘 색깔을 띠고 있고 제형도 젤과 크림의 중간 타입. 향은 약간 소다향 같이 시원한 느낌의 향이 나고 사용감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펴지고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 다음은 웰스킨 타임스탑 에너자이징 아쿠아 크림. 조금 전들 거보다는 약간 색깔이 더 옥색에 가까운 색깔이고 젤과 로션의 중간 타입. 근데 굉장히 맑은 느낌이 난다. 광이 나고 살짝 막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도 향은 살짝 버가못 향이 살짝 나고 사용감도 좋다 이거. 다음은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 이거 마찬가지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 로션과 젤의 중간 상태. 폈을 때 향은 거의 없고. 다음은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 크림. 제형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되직한 느낌의 제형. 살짝 되직한 느낌이었지만 잘 펴지고 향 거의 없고. 다음은 피지오겔 DMT 데일리 보습 페이셜 크림. 피지오겔은 뭐 워낙 수분 크림 유명하니까 이렇게 로션과 크림 타입의 중간 형태고 살짝 무거운 느낌이나 다른 제품들보다 살짝 무거우면서 딱 막을 형성하는. 향은 피지오겔에서 잘 흔히 나는 향 있지? 왜? 약간 약 냄새 같은 그런 향. 다음은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꾸덕꾸덕하고 일반적인 그냥 영양 크림? 리프팅 크림? 굉장히 묵직하고 살짝 오일리함이 남고 향은 꽃향 같으면서도 아무튼 옛날 엄마들 화장품에서 많이 맡던 약간 좀 강한 향. 그럼 언니가 실험한 결과를 차례대로 볼까?
각 항목에서 1위부터 9위까지 순위를 매겼지만 3위까지만 발표할게. 먼저 보습력 테스트 순위를 볼게. 보습력 테스트는 제품 사용 전과 사용 직후 보습력 개선률을 비교한 결과야. 보습력 테스트 결과 3위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아루론산, 수딩 크림. 개선률이 917.96%의 개선률을 보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느낌이었는데 보습력이 3위나 되네. 다음 보습력 2위는 주미소의 워터풀 히아루론산 크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개선률이 993.53%. 아까 바를 때 약간 쫀쫀하고 매끄러웠는데 역시 수분감도 좋게 나왔고, 다음 보습력 테스트 대망의 1위! 1위는 웰스킨 타임스탑 에너자이징 아쿠아 크림. 개선률이 무려 1012.95%의 개선률을 보였네. 오, 수분감이 굉장히 좋고 뭔가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것 같았었는데 역시 보습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네. 다음은 보습력 지속 테스트 순위를 볼까? 보습력 지속 테스트는 제품 사용 전과 사용 24시간 후 보습력 개선률을 비교한 결과야. 3위는 웰스킨 타임스탑 에너자이징 아쿠아 크림. 아, 보습력에서는 1위 했는데 지속력에서는 3위 했네. 개선률이 무려 368.50%의 개선률. 약간 이 유분감이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제품의 지속력을 높게 해주는 것 같아. 보습 지속력 테스트 2위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 무려 24시간 후 개선률이 461.58%. 이 제품도 살짝 유분기가 있었거든. 강치도 살짝 감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력이 높게 나타났네. 다음은 보습력 지속 테스트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혼자 쇼를 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피지오겔 DMT 데일리 보습 페이셜 크림. 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개선률이 471.93%의 개선률을 유지하고 있네. 오, 역시 피지오겔 이름급 하네. 지속력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지. 다음은 피부 진정력 테스트 순위야. 피부 진정력 테스트는 제품 사용 전과 사용 직후 피부 자극 진정 개선률을 비교한 결과야. 3위는 웰스킨 타임스탑 에너자이징 아쿠아 크림. 오, 진정 개선률이 20.59%. 이거 굉장히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이었는데 진정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쓰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진정 테스트 2위. 2위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개선률이 22.41%. 약간 쿨링감이 살짝 있었거든. 쿨링감이 있고 촉촉한 제품인데 역시 진정할 건 좋고. 대망의 1위. 과연 어떤 제품이 진정력 가장 높았을지.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오, 이거 진짜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네. 아까 봤을 때 안티에이징 크림이었잖아. 약간 꾸덕했던. 오, 근데 이거 진정력까지 높다고 하니까 오, 리프팅도 되고 진정력도 높으니까 진짜 좋네. 마지막으로 끈적임 테스트를 볼까? 각 제품의 도포 부위의 끈적임 정도를 측정한 뒤 제일 끈적임이 없는 수분 크림 순위를 매겼어. 수치가 적을수록 끈적임이 덜하다는 거니까 끈적임 싫어하는 동생들 집중하라고. 3위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오, 역시 닥터지. 오, 마무리감이 좋기로 유명한 제품인데 끈적임 테스트 3위를 차지했네. 다음 끈적임 테스트 2위. 2위는 피지오겔. 피지오겔은 무려 지속력 테스트 1위 했었잖아. 그치? 지속력 테스트 1위면 보통 약간 끈적이거나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지속력에서도 1위 했는데 끈적임 테스트에도 2위라고 하니까 정말 촉촉하면서 끈적이지 않는 좋은 크림이네. 다음 끈적임 테스트 대망의 1위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 크림. 역시 보습력 지속력에서도 2위고 끈적임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보습력 지속력에서 1, 2위를 한 제품으로 약간 유분감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끈적임이 좀 덜하는, 약 수분감이 있는 것들이 약간 오히려 점성이 있기 때문에 끈적임이 있을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언니랑 2021년 인기 수분크림을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됐어? 이번에도 언니 영상 보고 동생들 피부에 잘 맞는 수분크림 골라서 사용하길 바래. 우리 동생들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동생들 피부는 언니가 책임질 테니까 언니만 믿고 따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그럼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줘. 그럼 내년에 만나. 안녕!